안녕하세요. 50대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자꾸 봄을 기다리게 되죠. 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촬영할 때 고르는 옷도 이렇게 하늘하늘한 걸 자꾸 고르게 되네요. 봄이 이미 마음속에 와 있나 봅니다. 봄이면 젊은 여성분이나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일단 핑크 화장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일단 빨간색보다는 핑크를 짚고 싶고. 그래서 오늘 저도 핑크 화장을 해봤습니다. 이게 일단 화장빨, 조명빨 있어서 그나마 이만큼 나오거든요. 근데 그 TVN 그딸 나가는 프로 에서 카메라로 찍는데 조명도 안 해주고 굉장히 근접샷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완전 리얼. 주름 다 나오고, 눈가 주름, 팔자 주름 다 나올 것 같아요. 뭐, 할수 없는 거죠. 그 영상이 이제 평생 남을 텐데, 뭐 어쩌겠어요. 그게 리얼인 걸. 집은 청소를 해서 덜 리얼로 나가게 했는데, 그래도 치운다고 치웠지만 지저분하겠지만, 그래도 치울 수 있었거든요, 집은? 근데 뭐, 나이 먹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 조명 켜주세요 할 수도 없고, 제 조명이라도 놓을까요? 라고 하기도 쑥스럽고,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얼굴 가까이에서 찍는데, 아, 진짜 머릿속도 하얘지면서 그랬답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조명이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딸이 알려준 동안 메이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저는 화장을 잘 몰라요. 화장을, 그러니까 그때 저 협찬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스킨하고 에센스 바르고 그리고 기존에 바르던 그 주름 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딸이 사다 준. 그거 아침용으로 해서 바르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코 주변 모공 있는 쪽과 이거 눈두덩 쪽에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 그 컨실러로, 제가 가려서 잘안 보이겠지만, 그 전원 생활하면서 첫 해, 아주 용감하게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반일을 하다가 그렇게 한 2년을 했더니, 아, 그 기미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한세 군데 잘자라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걸 컨실러를 이용해서 이 눈밑과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발라놔요. 그리고 딸이 말하는데 컨실러를 바르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촉촉촉촉 해줘야 그게 잘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컨실러를 이렇게 묻혀놓고 그동안 이제 머리를 하는 거예요. 예전 영상에 저 머리 그냥 자연 드라이 해가지고 그냥 찍었었거든요. 그랬더니 딸들이 그럼 안 된다고 이렇게 살짝살짝이라도 만져줘야 된다고 이렇게 시범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시범해준 거 제가 이제 이렇게 롤고데기라 그러죠. 그걸로 이렇게 살짝살짝 이제 조금 할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머리를 해요. 그 컨실러를 얹어놓고 머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그, 이거 뭐예요? 퍼프로 톡톡톡톡톡톡톡 해서 거기 그 가려야 할 부분들을 가리는 거죠. 여기 코 주변하고 팔자주름에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미리 발라놓은 거를 톡톡톡톡톡톡 해줘요.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쿠션이며 파운데이션을 썼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홍진영 씨가 한걸 홈쇼핑에서 봐가지고 그 파운데이션하고 쿠션을 샀어요, 홈쇼핑에서. 근데 파운데이션은 그 물에 묻힌 퍼프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조금 귀찮고 그래서 그냥 쿠션으로 바르고 있거든요. 그 홍진영 씨, 그, 뭐지? 쿠션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은 쓰기 불편해서 저는 좀 모르겠는데 쿠션은 이렇게 색깔이 진한 색과 흐린 색과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밝은 색 쪽으로 해서 발라주면 잘 먹는 것 같아요. 그 밑화장이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잘 먹어요. 잘 가려져요. 그리고 색도 화사하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진한 색 쪽으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컨실러 했던 부분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죽여주면서 하고 나머지는 그 밝은 색으로만 다 톡톡톡톡톡 하고 목을 빼놓으시면 안 돼요. 목도 톡톡톡톡. 어차피 클렌징으로 지울 때 목까지 지우면 되니까 같이 해주셔야 이렇게 얼굴 경계선 생겨가지고 어머 저 아줌마 화장했네? 이런 거 티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쿠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눈썹은 동안 메이크업을 하려면 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걸 이렇게 갈매기 눈썹보다는 일자 눈썹이 훨씬 어려 보인다고. 근데 저는 정확하게 갈매기 눈썹으로 딱 자리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매기 산을 좀 죽이고 이렇게 뽑고 이렇게 밀고 하면서 지금도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라인을. 죄송합니다. 이 눈과 이 눈썹 이 사이가 좁아야 어려 보인대요. 그러니까 눈썹을 이렇게 새로 라인을 만드실 때 높이지 마시고 가능하면 라인을 낮춰서 낮은 쪽 눈썹에 맞추셔서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셔서 최대한 여기를 좁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려 보이고. 그래서 전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는 중이라 굉장히 흐려요, 눈썹이. 그래서 그 아이섀도우 중에 짙은 색으로 머리색에 맞춰서 납작붓으로 이렇게 펜슬로 하면, 펜슬이 뾰족하면 모르겠는데, 뾰족해도 너무 진하게 그려지거나 좀 애매해져요. 이렇게 뭉툭하면 선이 안 살고. 그러니까 납작붓으로, 이렇게 섀도우 진한 색으로 해서 이렇게 살살 선을 그려준 다음에 그 묻은 붓에 묻은 걸로 살살살살살 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지금 잘해서 메이크업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섀도우는 젊어서는 화려하게, 화사하게 펄이 많을수록 너무 예쁘죠. 그런데 나이 들었을 때는 펄이 많으면 좀 하여간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니까 최대한 펄이 없는 거 단색으로다가 해서 이렇게 섀도우를 해줘요. 그리고 이 눈꺼풀 라인 거긴 좀 짙은 색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조금 굉장히 밝은 색으로 눈 앞머리 이렇게 해주면 앞트임 뭐 따로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눈이 커 보이겠죠? 그렇게 하고 그거 앞머리에 해준 걸로 눈 앞쪽까지 살짝살짝 해줘요. 그리고 애교살을 하지 마라. 나이 들으면 어색하니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도 해줄 수 있으면 티나지 않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이 섀도우에서 조금 밝은 색, 그다음에 별로 티가 안 나는 색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애교살이 올라와요. 거기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고 하면 된 거죠. 그렇게 애교살까지 해주고 아이라이너는 제가 잘못 그려요. 뭐 붓펜으로 하건 연필로 하건 이렇게 대고 이렇게 반듯하게 그리는 거전잘 못해요. 그래서 그 역시나 눈썹 했던 그 납작붓으로 눈썹 했던 그 짙은 색을 이눈 중간서부터 이렇게 그냥 라인을 살짝만 그려줘요. 진하게.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좀 또렷해 보이는 게 있어요. 앞쪽부터 하지 않고 전 그냥 중간에서 나 라인 했어라고 그냥 스스로 위안 삼아서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섀도우 진한 색 살짝에 살살살 그냥 이렇게 흩뿌려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라인은 끝내고 가장 마스카라도 그 뭐지? 이니스프린가? 하여간 가장 가는 붓으로 된 거. 저는 이걸 이렇게 쌍꺼풀을 올리면 좀 또렷해 보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올린 만큼 두통이 너무 오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요. 눈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그 얇은 걸로 하면
그만큼 적게 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얇게 이렇게 내려 빗어주고, 올려 빗어주고, 올려 빗어주고 하는 이세 동작만 해서 그냥 조금만 발라줘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펄이 들어가는 게그좀 밝은색 펄 가루라고 해야 되나? 펄 가루 딸이 준게 있어요. 은색인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조금만 살짝 해서 털어가지고 여기 뭐죠? 눈물 포인트라 그러나? 거기에 살짝살짝 살짝. 그건 그냥 기분 전환이에요. 아, 뭔가 반짝이를 바르면 기분이 좋잖아요. 반짝반짝 이렇게 점만 턱턱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눈화장이 끝났나? 눈화장이 끝났고 그 다음에 볼터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그 나스의 게이오틴가? 그 약간 보랏빛인데 핑크빛처럼 나는 그거 있어요. 그 색을 살살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를 올려줘.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발라줘요. 넓게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그 다음 그 갈색 그 뭐죠? 여기 턱 이렇게 치는 거, 턱 치는 거그 색으로 여기 이렇게 라인 살짝만 너무 진하지 않게 이렇게 콧대 살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발라주고 쭉 이으면 코가 너무 길어 보이니까 중간은 띄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옆에를 살짝살짝 발라줘요. 그러니까 티나지 않게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발라준 다음에 하이라이터로 이제 코 반짝반짝 콧대 세우는 그것도 쭉 이으면 너무 길어 보이니까 여기 바르고 띄고 또 여기에서 코끝 이렇게 바르고 해서 코 세운 티 나게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은 립인데 누누이 딸이 알려준 거 나이 먹으면 입술이 좁아진대요 중력에 의해서. 입술이 좁아져서 특히나 50대 이상이신 분 보면 윗입술이 참 얇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항상 립스틱을 바르다 보면 꼭 라인에 맞춰서 정직하게 그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딸이 약간 커버하듯이 그리라고. 그게 참 어색한데 남이 볼 때는 잘 티가 안 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좀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랫입술도 그냥 이렇게 선 따라서 둥글게 그리지 말고, 여기 아래, 여기는, 일자가 되게 이렇게 그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라인을 도톰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일직선으로 여기 아래를 이렇게 쭉 맞추고, 그 다음은 이제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보통 바르시는 루즈는, 딸 말이 그러더라고요. 루즈는, 그냥 발라주는 거고, 틴트는 물들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립스틱을 바르고, 틴트를 바르면 이게 막 이해도 못 하고 그런 게 너무 귀찮아서 틴트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살짝 지워주면 되는 거니까 틴트를 꼭 해야 그 색이 쭉 먹어서 물들어져서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핑크 립스틱을 바르시고 핑크 틴트까지 얹어주시면 훨씬 좋다는 거고, 절대 라인을 붓으로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 하면 너무 정형화돼 있어서 나이 들어 보이니까 립스틱으로 이렇게 선을 맞춰서 그렸다 하더라도 꼭 손을 이용해서 그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래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주면 겉에는 흐려지고 안에는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입 중앙에 이렇게 바른 색보다 좀 짙은 색으로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틴트를 해주면 훨씬 생기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화장하는 쪽에 관심도 있고, 근데 본인은 화장을 잘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알려줘요. 엄마 화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는데, 제가 그쪽에 아주 관심이 많으면, 뭐, 개디뷰티? 뭐, 이런 것도 하고 할 텐데, 제가 진짜 워낙 촬영을 위한 화장을 하는 거지, 촬영 끝나면 바로 지우거든요. 답답해서. 아까워서 뭐 어디 나가고 뭐 이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촬영만 끝나면 일단 지워요.
그래서 딸이 알려준 대로 하니까 예전 화장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는 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더 잘한다면 이렇게 촬영하고 뭐 이렇게 맨 얼굴부터 이렇게 화장을 해가면 좋을 텐데 저는 뷰티 유튜버는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화장을 한게 오늘 이 화장입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